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0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쌤이 총평은 앞에서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총평 보면서 분석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맞는 전략 잘 짜시고, 자, 여기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학원에서 좀 크게 A3로 출력이 돼가지고 약간 시험지 같이 생겼는데 그냥 프린터 된 종이입니다. 자, 갈게요. 1번 가자. 1번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A부터 C는 각각 핵세포벽 소포체 중에 하나다. 옳고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고요. A는 소포체가 됩니다. 자, B는 그 다음에 핵이 되고 C는 세포벽이 된다. 그럼 A는 동물세포에 있어요. 소포체. 그 다음에 B, 히스톤 들어있어요.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뉴클레오솜을 구성하고 요게 염색사 염색체의 기본 단위니까 당연하고요. C의 구성 성분에는 셀룰로스, 식물의 세포벽 셀룰로스 됐죠? 요거는 뭐 됐고, 2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쉽게 풀 텐데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이제 표 형태를 하면 괜히 겁먹는 친구들도 있다. 천천히 봐봐. 할 수 있어요, 이거. 물질 A부터 C에 대한 얘기고요.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입니다. 기억 디귿의 순서없이 나타냈는데 물, 단백질, 인지질을 순서없이 나타낸 거야. A부터 C는. 그 다음에 이제 표 나는 기억 디귿을 나타낸 거고, 펩타이드 결합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에 있어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있냐 라고 물어봤거든. 그럼 이거는 모두 다 수소가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이제 인지질 이중 중에 단백질이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 봐, 표에서 동그라미가 세 개 쳐져 있는 특징이 있어. 걔가 누구야? 걔가 니은이지. 얘가 니은이야.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는 표가 있을 거거든. 그럼 걔가 뭐야? 얘가 디귿이야. 그 다음에 두 개, 얘가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쌤이 천천히 봐라 라고 이제 항상 현장에서 얘기해 주는데, 급하게 덜렁덜렁 되다가 틀릴 수 있어. 천천히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개 모두 해당되는 물질이 있어. 단백질이네. 얘가 B예요. 그 다음에 인지질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러면 두 개 해당되는 애가 있어. 그게 A지. 인지질이 A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이라고 하는 게 C가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A는 인지질이다. A는 인지질 맞고요. B의 기본 단위. B는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 맞습니다. 디귿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냐, 디귿은 펩타이드를 갖고 있냐가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과 니은만 있구나. 편하게 갖고. 3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화작용 일어나요. 세포, 포도당을 분해해서 CO2, H2O로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ATP의 구성원소. ATP? P 있니? P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됩니다. 60%는 열로 나가고 40%는 ATP 저장하잖아. 이 열로 체온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ATP로 저장했던 걸 다시 체온 유지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부 이용되는구나. 맞아요. 넘어갈게. 4번 갑니다. 표는 식물의 구성 단계의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고, 1부터 3은 각각 기관, 조직, 조직계. 1은 기관, 2는 조직계, 3은 조직. 끝났지? 자, 열매는 기관에 예에 해당하냐? 그렇다. 관다발 조직계에는 물관 있냐? 있다. 그 다음에 B, 해면 조직은 유조직이잖아? 그럼 걔는 기본 조직계에 속해야 되죠? 표피 조직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거 됐고. 자, 이제 5번 문제 가봅시다. 자, 그림 가는 어떤 동물, 이에는 유계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요. 그럼 이제 이거 딱 보면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 옆에 하나만 대충 그리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디야? 그렇지.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어려우면 이 전 단계 생각해보라고. 그럼 전 단계 그러면 얘네들이 붙어있고 얘네들이 붙어있어. 상동은 아니야. 그럼 핵상은 N일 것이고 얘는 2분열에 대한 얘기구나. 감수 2분열 파트의 핵형 모습이 되겠습니다. 2분열 후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유전자형이 또 RR이야. 여기가 라지 R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염색분체 복제된 거? 여기 라지 R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이제 문제 가볼게.
여기에는 라지 알이 있냐? 그렇다. 기억은 맞아요. 자, 구간 1. 구간 1은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S기죠. 구간 1에서 이가 염색체 관찰되냐? 이가 염색체는 어디서 보여? 감수, 1분열, 전기와 중기 때 보입니다. 해서 여기에 보여야죠. G1, SG2.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나는 구간 2. 나는 2분열 후기라고, 2분열.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문제는 1,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냐고 묻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지. 여기가 돼야 돼. 여기는 아니다야. 해서 디귿도 틀렸다. 옳은 건 기억밖에 없구나. 됐죠?